길이 제대로 찾아가는가 모르겠네요. 안녕하세요, 마카롱님들. 오늘 또 산골 오지를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어떤 마을이 기다리고 있을지 열심히 한번 또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늘 또 날씨 참 덥겠네요. 아침부터 막 땡빛이 막 쪼아 내립니다, 지금. 여기도 풍광 하나는 참 좋네요. 저 푸른 하늘만 쳐다봐도, 아, 여기 집 한 채 보이네요. 아, 여기는 마당 안에 집이 두 채구나. 근데 여기도 역시 문이 잠겨가 있고요. 사람은 계속 상주하는 집은 아닌 것 같네요. 예, 여기도 지금 보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들리는 그런 저 주말 집인 것 같아요. 아, 산속에 이런 예쁜 집이 또 있구나. 와, 이 꼭대기에 이런 집을 짓고 있으면 뭐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 외롭지 않을까. 그래, 아, 밑에 집이 또 한 채 또 있네요. 위치는 참 좋은데 이 본댁하고 그 마을하고는, 이 마을이라 하기에는 가구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계신가 물어볼까요? 계십니까? 계세요? 아무도 없네요. 여기도 어디 일을 가신 건지 아무도 없습니다. 집은 아담하게 잘 지났는데 이 마당이 너무 깨끗한 거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상주하는 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이쪽은 전부 또 대나무 숲이구나. 이래도 집이 있나? 아, 참 희한하네. 저런 데는 외로워서 살기가 좀 제 같아도 한 달 정도 살아도 많이 외로울 것 같은데. 와, 우리 저 시청자님들, 앞에 경치 안 보이소? 아까 그 집 옆으로 있잖아요. 이 걸어 나오니까 이 산 아래 조망이 이런 멋진 비경이 펼쳐집니다. 하, 경치 참 기가 막히다. 저 아래는 지금 섬진강이 보이고, 이런 멋진 곳에 그 쪼매난 집이, 마을이 위치해가 있네요. 아, 정말 경치 좋다. 와, 이런 데는 진짜 물 수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네요. 여는 뭐 한여름에 수영해도 되겠다. 정말 이런 그 계곡을, 폭포를 끼고 도는 이런 마을들은 진심으로 부럽네요. 여름에만요. 겨울에는 추울 끼고. 물이 끊임없이 쏟아지네요. 정말 좋다. 야, 여기서 진짜 오늘 날씨가 좀 덥잖아요. 오전부터. 홀딱 벗고 들어가서 시원하게 목욕 한번 했으면은 진짜 소원이 없겠습니다. 물이 완전 얼음장입니다. 얼음장. 와!
와, 여 고디에도 보이는 고디. 고디 안에 막 억수로 많네. 야, 진짜 여기 펜트 치고 딱 일주일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요. 정말로. 대나무 옆에 풀숲에 산나물들이 많이 보이네요. 이건 저 치나물 종류의 치나물입니다. 이런 거 여름에 그 잎이 억세지기 전에 이거 나물 무쳐가 무도 좋고 쌈 싸먹어도 고기하고 쌈 싸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괜찮아요. 아, 이 대나무 이 안에 여기도 저 밑에 보니까 머위하고 이런 것도 지금 보이네요. 나물이 많네. 이건 자생적으로 많이 자라는, 이거 완전 산나물 밭이네. 여기가 산꼭대기 끝집이네요. 딱 단 세 가구가 사네, 산 속에. 아, 여기도 집 잘 지어놨습니다. 아이고, 저 멍멍이 쳐다보네. 여기도 문을 저 잠가놓고 저 나가셨네. 보니까 지금 현재 사람은 안 살고 계신. 여기가 세 가구인데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그 주말에 한 번씩 오시든지 그 그런 것 같아요. 반가워서 달라더니 놀라지 마세요. 참, 집 멋진 곳에 자리 잡았다. 마지막 집 위로 잠깐 올라오니까, 와, 여기는 경치가 더 멋집니다, 지금. 뭐, 말할 필요 없이, 진짜, 풍경이 완전히 막, 뻥 뚫려가지고, 이 가슴이 진짜, 그, 시원할 정도로, 그 정도로 이 멋진 풍광을 보이네요. 새 집 다, 그,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, 그 계시면은 집을 파는지 아니면은 그 뭐 땅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만은 새 집이 다 그 아무도 안 계시네요. 이 무슨 꽃이고, 이 봄 되면 자주 보는 꽃인데. 자연 환경이 여기는 진짜 좋은 곳입니다. 보니까 산나물도 지천에 늘려가 있고. 옆 밤나무도 많고. 조용히 그 수양하듯이 사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최적의 환경, 세 가구만 딸랑 사는 그런 집 마을이네요. 이게 둥글레도 보이네요. 이거 둥글레 같은 거는 요거 지금 그 말려가지고 캐내가 뿌리 말려가지고 물로 달여 마시면은 이게 참 좋거든요. 이 둥글레도 지천에 늘려가 있네. 이게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 이 야생 산야초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자라네요. 오늘은 산속에 작은 마을 단 세 가구만 사는 마을을 찾아와 봤는데 세 가구 모두 문을 다 잠가 놔 버렸네요. 아니면은 어디 볼 보러 가신 건지 아니면은 주말에 웃자다가 한 번씩 오시는 건지 그런 것 같은데 암만 해도 계속 상주해가 사시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. 이 산속에 이렇게 저 작은 마을이, 저도 오지 마을 이리저리 다니 봤지만은 이렇게 작은 마을은 또 처음 봤습니다. 그 대신에 풍광 하나는 진짜 대박이네요. 이런 곳에서 한번 그 살아보고 싶은 그런 의향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괜찮아 가지고 또 마을 주민분 만나면 이것저것 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세 가구 전부 문을 다 닫아 버려 가지고 그냥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